위대한 유산. 어떤 녀석이야? 응? 야이 부사장. 과사장? 이스포츠카 당신 차야? 야, 한 대 뽑았어. 세탁소에 손님 없다고 징징거릴 때는 언제고 어떻게 이 비싼 차를 샀어? 아 그게 작년에 세탁소 건물을 5층으로 올렸거든. 그랬더니 부동산 값도 5배로 껑충 뛰었지 뭐야. 5배? 그럼 이발소 건물을 10층으로 올리면 가격이 10배 오르겠네. 아니 건물이 10층 오른다고 10배 고마워. 다음에 보자고. 어서세요. 베이커리 부동산입니다. 건물값이 올랐다는데 사실이요? 프레드 이발소 사장님이시죠? 잘 오셨어요. 요즘 베이커리 타운 부동산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어요. 꽈배기 세탁소는 5배, 타코 레스토랑은 7배. 다들 건물을 올리면서 큰돈을 벌고 있죠. 사장님도 이발소 건물을 올리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건물 올리겠소. 몇 층이면 될까? 옛말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죠. 10층 가자! 좋았어! 10층 건물 가자! 네? 이발소를 부순다고요? 헐... 요즘 베이커리 타운 건물값이 뻥튀기처럼 오르고 있대. 그래서 나도 이발소 헐고 10층짜리 건물 올리려고! 1층 카페, 2층 식당, 3층 병원, 4층 서점, 5층 옷가게, 6층 PC방, 7층 노래방, 8, 9층은 영화관, 10층에 이발소를 세우는 거야! 사장님, 응? 이발소를 어떻게 부숴요?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깟 정이 문제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초로의 기회라고! 이발소 문 닫는 동안 수입이 없을 텐데 괜찮겠어요? 잠깐 문 좀 닫지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도 몰라? 걱정 마. 초코는 카페 주고, 윌크는 PC방 줄게. 소파는 저기 놓고, 테이블은 저기 놓으쇼. 사장님? 깜짝이야, 무슨 일이오? 이발소 안에서 뭐가 나왔는데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에? 나오긴 뭐가 나왔다고 호들갑이야. 에? 이게 뭐야? 여기 벽을 파는데 벽 하나 나타났지 뭐예요? 보통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죠? 공사 중단할까요? 이? 중단은 무슨! 그냥 밀어버려요! 스타! 여기가 그 벽화가 나왔다는 이발소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무슨 소문이 벌써 나? 저런 말할 것 같으면 명문 빵브리지 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유적을 발굴한 고고학의 전설 인디아나 빵스라고 합니다! 오호! 이 캐캐 묵은 맛은 이 벽화는 바로! 약 600년 전에 그려진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화가 레오나르도 빵빈치의 작품 빵나리자입니다! 레오나르도 빵빈치면 최후의 티타임을 그린 그 천재화가? 빵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빵빈치가 비밀의 장소에 그렸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지요. 그토록 찾아다녔는데 누추한 빵바구니에 그렸을 줄이야! 아, 알겠으니까 비키쇼! 누추한 빵바구니 헐고 건물 올려야 하니까! 이 벽을 부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유네스코에 등재될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요! 이 벽화를 훼손하는 순간 사장님은 전 세계 질타를 받을 거예요! 프레드 사장님! 지금 베이커리 타운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이발소 헐고 건물 올리면 100억은 오를 겁니다! 그게 정말이... 이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라고! 세상 훌쩍 모르는 소리 하네!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야! 고고학자라고 고고한 척하는 거야? 뭐라고? 너 나한테 혼쭐나서 병원으로 고고할래? 둘 다 그만! 왜 남의 이발소에서 싸우는 거야? 잘하면 150억까지 가요. 뭐? 150억? 빨리 벽 허무쇼! 당신은 나가! 보자. 잘 가라, 집으로 고고! 어? 빨리 건물을 올려야겠어! 그럼요, 잘하신 결정입니다. 프레드는 문화재 파손을 중단하라! 뭐야, 아까 전에 그 고고학자잖아. 저 빵이 시위대를 끌고 온 것 같네요.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소란들이야? 달걀하고 토마토를 얹으니까 피자 토스트 같네. 돈 욕심 부리더니 올 좋다. 아령치한 브레드! 물러가라! 물러가라!
왜 남의 이발소에 감놔라 패놔라야. 잠이나 자야지. 이 벽화를 훼손하는 순간 전 세계에 질타를 받을 거야. 이발소를 헐고 건물을 올리면 100억까지 오를 겁니다. 그놈의 벽화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 안 되겠어. 벽화를 지워버려야지. 그림만 없애면 문제될 게 없겠지? 응? 이게 뭐야? 텐트까지 쳤잖아. 남의 이발소 앞에서 뭐 하는 거람? 어이, 허전. 얼씨구, 문 앞에서 잠을 자? 이발소는 어떻게 들어가라고? 밤중에기 웬 고생이람? 이게 다 벽화 때문이야. 이놈의 벽화를 당장 지워버리든가 해야지. 이것만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금방 다 지우겠는걸? 누가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 여보세요? 사장님, 방금 TV에 고고학자가 나왔어요. 윌크, 지금 바쁘니까 중요한 얘기 아니면 내일. 중요한 소식이에요. 이발소의 벽화 가치가 무려 200억이래요. 200억? 사장님은 진짜 도둑을 타고나셨나봐요. 사장님? 건물은 올려봤자 100억인데 벽화가 200억이라니. 안 돼! 이 손으로 무슨 짓을 한 거야? 잠깐, 그림이 망가지면 다시 그리면 되잖아. 아무도 눈치 못 채겠지. 역시 난 천재야. 젖방들 시위하느라 너무 힘들겠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게.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사장님! 이게 뭐야? 뭔데? 강도라도 든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벽화가 망가졌잖아. 200억도 못 알아보는 무식한 녀석. 내가 가만 안 돼. 내가 그랬어. 내가 다 망쳐버렸다고. 건물을 못 짓게 해서 벽화를 지웠는데 200억이라길래 다시 그린 거야. 내 200억. 뭐라고요? 사장님, 그냥 없던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요? 설마 벽화가 망가진 건 아니겠지? 저리 비켜봐. 벽화가 망가졌잖아. 지금 빵나리자를 망가뜨린 거요?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지. 200억까지 벽화를 이렇게 망치다니. 이런 건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려야 해. 창피를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어디 한번 망해봐라. 꼴 좋다. 아이고, 난 이제 망했어. 사회에서 매장당할 거라고. 사장님, 벌써 소문이 퍼졌나 봐요. 빵들이 몰려왔어요. 뭐? 윌크, 초코, 빨리 숨어야 해. 여기가 벽화 망가진 데 맞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와, 벽화가 여기 있어. 망나리 잡으러 왔습니다. 우와, 진짜 웃기다. 희대의 망작을 내 눈으로 보다니.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저도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헐.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망나리자가 SNS에서 난리예요. 각종 합성짤로 만들어서 SNS에 올라오고 있다고요. 망작의 여신상, 망피크스, 참 망했죠? 큰바위 망작, 망바라기에, 최후의 망창까지. SNS 보고 이발소로 몰려온 거야? 그런가 봐. 망가진 벽화를 보겠다는 빵들이 저렇게 많다니. 윌크, 초코, 뭐하고 있어? 빨리 입장료 받을 준비해야지. 이발소에서 무슨 입장료를 받아요? 우리 이발소가 보통 이발소야? 무려 망나리자가 있는 이발소라고? 어서 오세요. 망나리자 이발소입니다. 벽화 관람은 10,000원, 망나리자 스타일은 50,000원입니다. 짜잔! 우와, 역시 벽화를 저지경으로 만든 분의 솜씨네요. 하찬의 말씀이십니다. 우와,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니. 역시 사장님이야. 그러게. 윌크, 다음 손님 모시지 않고 뭐해? 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망나리자 이발소입니다. 초코의 첫사랑.
커피 한 잔 주세요. 여기요. 향긋한 홍차는 새? 왜 커피에서 홍차 향이 나지? 설마. 저기 초코 맞지? 헐, 홍차 머핀 선배? 세상에 이런 우연이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 뭐 하고 지내? 전 이발소에서 일해요. 선배는요? 난 회사 다녀. 그나저나 넌 전보다 예뻐진 것 같다. 머리도 풍성해지고. 네? 선배도 향긋한 홍차 향은 여전하시네요. 헉, 벌써 9시잖아. 선배, 저 먼저 가볼게요. 잠깐! 어? 초코,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네? 근처에 맛집 있는데 나랑 같이 갈래? 자, 여기 내 명함이야. 피라미드 컴퍼니 영업실장? 네. 초코 안녕? 응? 초코 괜찮아? 사장님, 초코가 이상해요. 뭐에 홀린 것 같아요. 에이? 초코가 뭐에 홀려? 초코, 무슨 일이 있어? 뭐야, 쟤 왜 저래? 어? 명함이잖아, 홍차 머핀.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 초코, 왜 그래? 뭐야, 남자친구라도 돼? 아니에요. 진짠가 봐요. 초코한테 남자친구가 있었다니. 그게 아니라 선배를 만난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이러지 마. 어? 주머니에 든 거 전부 다 내놔. 100원의 꿀밤 한 대다. 진짜 돈 없어. 기타 사는데 다 썼단 말이야. 뭐? 기타? 기타 같은 소리 안 해. 그만들 하시지. 뭐야, 저 1학년은? 가던 길이나 계속 가라. 일어나요. 고마워. 너 우리 무시했냐?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너네가 누군진 관심 없고 덩치 큰 빵 둘이서 작은 머핀 하나를 괴롭히는 건 아니지 않아? 이게 뭐가 어째? 별것도 아닌 것들이. 저기 구해줘서 고마워. 난 홍차 머핀이야. 넌 이름이 뭐야? 초코. 아, 초코. 진짜? 그래. 초코, 이거 받아줄래? 이게 뭐예요? 아까 도와준 담례야. 그럼 나 먼저 갈게. 오래 구워야 예쁘다? 뭐야, 시집이잖아. 어? 이건 뭐지? 아깐 고마웠어. 나랑 친구할래? 홍차 머핀이. 친구? 허참. 비바람이 지는 마을. 아우, 시끄러. 누가 옥상에서 노래를 해. 받아주세요. 초코! 이렇게 또 만나네. 아, 선배. 너도 음악 좋아하니? 한번 쳐볼래? 아니요, 전 별로.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C코드야. 아, 우와, 기타 치는 빵이라니 너무 멋있어. 여심을 사로잡는 데는 기타만 한 게 없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초코! 어? 깜짝이야. 왜 라면을 먹고 그래? 앞으로는 이거 먹어. 이게 뭐예요? 널 위해 만들었어. 선배가요? 맛있네요. 그치? 이것도 먹어봐. 저기 초코. 네? 내가 시를 썼는데 들어볼래? 선배가 시를 썼다고요? 제목, 밤하늘의 작은 별. 어두운 밤하늘에 밝게 떠있는 작은 별. 비록 작지만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내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어때? 널 위해 쓴 시야. 네? 아, 괜찮네요. 초코. 선배. 꼴값 떨고 있네. 저것들이 어디서 연애 지냐. 감히 우릴 망신시키다니. 복수하고 말겠어. 홍차 머핀을 구하고 싶으면 방과 후 옥상으로 와라. 이것들이.
가만 안 둬. 선배! 초코, 빨리 와서 나 좀 구해. 넌 조용히 해. 이게 누구신가? 건방진 1학년 아니야? 선배를 놔줘라!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가 이럴 줄 알았니? 얘들아, 공격해! 초코... 별것도 아닌 게... 어? 선배! 괜찮아요? 무서워! 무서워? 어떻게 혼자서 17명을 해치울 수가 있지? 난 초코 네가 더 무서워! 뭐야, 기껏 구해줬더니... 저기요! 초코 누님의 현란한 발차기에 반했습니다! 저희도 초코 누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저희를 부하로 받아주십시오! 누님,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부탁해요! 왜들 이래? 그 일이 있은 후 난 전학을 가게 됐고 우린 다시 볼 수 없었어. 우와! 17대 1로 싸우다니! 초코, 대단하다! 그나저나, 뭐 그런 겁쟁이가 다 있어? 그럼 홍차 머핀 선배랑 다시 만나기로 한 거야? 오늘 저녁에. 진짜?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사장님, 빨리 초코 머리를 해주세요. 첫사랑이 이뤄질 절호의 기회라고요. 그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데 예쁘게 하고 가야지. 아니 난 그냥 가도. 초코, 이 발비는 걱정 마. 넌 특별히 직원가 50% 할인해줄게. 자, 그럼 초코를 변신시켜볼까? 예! 우선 이 커다란 머리부터 드러내야겠군. 이게 무슨 짓... 머리 스타일을 바꾸려면 어쩔 수 없어. 어때? 미의 대명사 클레오파트라 스타일이야. 촌스러워요. 뭐? 그렇담. 자, 청순하고 러블리한 포니테일 스타일. 너무 어려 보이는데요? 그래? 귀여운 만두머리는 어때? 이게 뭐예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만두머리도 싫어할 줄이야. 할 수 없군. 비장의 무기 오드리 헵방 스타일을 선보일 수밖에. 자, 어때? 이게 저라고요? 응? 우와, 초코! 너무 예쁘다! 어때, 마음에 들어? 네, 나쁘지 않네요. 초코, 파이팅! 첫사랑을 꼭 이루라고! 네. 초코! 선배! 미안, 내가 늦었지. 일이 너무 많아서. 초코, 머리 스타일 바꿨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요? 전에도 예뻤지만 지금이 훨씬 더 예뻐. 고마워요. 실은 초코, 오늘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네? 너한테 이걸 줘야 할지 고민했는데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 여기. 이게 뭐예요? 피라미드 화장품? 실은 우리 회사에서 화장품이 새로 나왔는데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서 바르기만 하면 매끈한 꿀피부가 될 수 있어. 초코 너니까 특별히 저렴하게 줄게. 뭐야, 화장품 팔려고 부른 거였어? 아니야 초코, 난 진짜 좋은 제품이라 추천하는 거야. 됐어요. 저 겁쟁이를 다시 상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야, 정있다. 감히 우리한테 불량 화장품을 팔아? 그 화장품 때문에 여드름이 잔뜩 났다고. 가만두지 않겠어. 눈 같은 건 혼쭐이 나야 해. 그게... 살려줘! 뭐야 넌? 화나는 게 이해는 되지만 폭력은 아니지 않아? 그거 놓지 못해! 야! 지겨워. 초코! 이번에도 날 구해줬구나. 고마워. 선배,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네요. 어떤 점이? 잘생긴 거? 아님 매너 좋은 거? 아니요, 한심한 거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초코! 뭐야! 초코!
왜 원래 스타일로 바꾼 거야? 기껏 50%나 할인해줬는데. 죄송해요 사장님. 하지만 이 머리가 제 진짜 모습인 것 같아서요. 맞아, 초코는 그 머리가 제일 잘 어울려. 다시 안 해줄 거야. 패션왕 브래드. 일들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사장님, 이것 보세요. 응? 배달의 빵족에 미용실 평점이 있는데 브래드 이발소도 있어요. 뭐? 우리 이발소 후기가 있다는 거야? 천재적인 이발 실력, 이발 맛집, 인생 이발소? 칭찬도 지겹다 지겨워. 좀 더 내려보세요. 복장이 촌스러움, 패션 센스 꽝, 패션 테러리스트 집합소. 이게 뭐야? 우리 복장이 촌스럽다니? 그러게요. 이발소가 머리만 잘하면 됐지. 모르는 소리. 요즘 손님들이 직원들 복장도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빵스타 감성 모르세요? 손님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도 중요해요. 유니폼이 그렇게 중요해? 그까짓 거 우리도 만들자고. 괜히 어정쩡한 유니폼 만들었다가는 더 욕먹을 거려. 욕을 왜 먹어? 최고 패션 디자이너한테 맡기면 되지. 8,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는 바로 앙드레파! 땡큐 소 머치! 저건 뭐야? 프로젝트 빵웨이라고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앙드레 빵이 결국 우승했네요. 저 빵이 그렇게 대단해? 조커, 당장 전화 안 하고 뭐해? 우리 유니폼 맡겨야지. 네. 이게 뭐야? 내 돈 주고 유니폼 만드는데 내 발로 찾아가야 돼? 앙드레 빵이 너무 바빠서 우리가 찾아가야 만날 수 있대요. 디자이너가 바빠 봤자지. 베이커리 타운 최고 이발사인 나보다 바빠. 와, 인테리어부터 세련됐잖아. 역시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 부티크답네. 어서오세요.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빵이에요.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브래드 이발소 초코라고 합니다. 브래드 이발소? 알지. 옷이 베리 촌스럽잖아. 이 빵이 브래드? 얼굴도 못생겼고 수염도 징그러워. 뭐요? Don't worry. 내가 준비한 옷만 입으면 자기도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어. 짜잔! 허걱! 이쪽으로 와봐.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 골라줄게. 사장님, 가서 입어보세요.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다잖아요. 이 유니폼은 클래식 바보 룩이에요. 뭐? 바보? 바보가 아니라 이발사 바보가 입는 바보 룩이라고, 이 바보야! 이 옷은 영국 런던의 500년 전통의 이발소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바보룩의 정석으로 장인들이 고급 실크로 한땀 한땀 정성껏 만들었답니다. 어때요? So cute and neat 하죠? 클래식하고 멋진데요? 이래서 앙드레방 앙드레방 하나봐요. 난 별로야. 나 같은 천재 이발사한테 이런 평범한 옷을 입으라고? 좀 더 독창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옷은 없수? 와! 이 촌스러운 식빵이! 그럴 수 있지. 패션 감각은 각자 다르니까. 특별한 유니폼도 준비해놨어요. Come on! 이번 의상은 프랑스 국왕 앙리 3세에게 영감을 받아 제작한 어띠르 꾸띠르예요. 아방가르드한 라인에 화려한 꽃받침을 뒀대요. 한 송이의 꽃으로 돋보이는 의상이죠. 와, 이거 마음에 드는데? 엘레강스한 나한테 딱이야. 어? 어? 저 이 옷 본 적 있어요. 응? 어디? 파리 패션 위크? 왕족 의상 전시회? 조카 유치원 학예회에서요. 뭐? 와! 이것 보세요! 제 말 맞죠?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예, 이게 뭐야! 유치원생 학예회 옷을 입으라는 거야? 최고 디자이너 맞아! 이런 유치한 옷 말고 강렬한 이발사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옷을 달라고! 그런 옷도 물론 있지! 여기서 기다려! 헉! 저게 뭐야! 가위가 옷에 박혀있잖아! 이 옷은 이발소의 상징, 가위를 형상화한 시저스 룩이에요! 이발사와 늘 한 몸처럼 붙어다니는 가위를 옷에 붙인 거라고요, 찰싹!
오호, 이건 괜찮은데? 사장님한테 딱이에요. 참나, 다리도 안 굽혀지고 손잡이 때문에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일하려고 그러세요? 진짜네? 이런 형편없는 옷을 나한테 입혀? 이 센스 없는 디자이너야! What? Your 센스가 더 형편없어? 불편하고 앞도 안 보이잖아. 더 편한 옷을 달라고. 기다려봐. 편한 옷을 보여주지. It's so simple. 간편하죠? Skinny skeleton이에요. 이건 너무 말랐잖아. 좀 풍성한 거 없어? 야성미를 강조한 비스트 마스터 유니폼이야. 어때? 풍성하지? 웬 털복숭이야? 털 없이 매끈한 거 없어? 털도 없고 썸 매끈한 캡틴 옥토퍼스야. 이 흉측한 문어다리는 뭐야? 너무 위협적이잖아. 좀 평화로운 옷을 달라고. 그럼 평화의 상징 피스 피전이에요. 피스? 에이, 피스고 피존이고 마음에 쏙 드는 옷을 가져오라고. 도저히 못 참아. 나의 아트 컬렉션을 전부 보여줬는데 다 싫다고 한 방은 당신이 처음이야! 사장님, 앙드레빵 선생님이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그냥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나? 아방가르드 하면서 스타일리시하지만 심플한 느낌으로, 트렌디하지만 과하지 않고 독특하면서도 절제된 느낌의 유니폼을 보여달라고. 알겠지? 당신이 원하는 그 옷 제가 보여드리죠. I will show you. 사장님 괜찮을까요? 앙드레빵 선생님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진상짓 한 것도 아니고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그 정도 유니폼도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돼? 그나저나 오늘부터 운동을 해야겠군. 운동이요? 갑자기 왜요? 패션의 완성은 몸매잖아. 최고의 유니폼을 입으려면 최고의 몸부터 만들어야지. 우와, 역시. 그럼 오늘부터 지옥 훈련 시작이다. 건방진 식빵 녀석, 감히 나의 의상을 모독해? 오늘 받은 지옥을 10배로 돌려주겠어. 일주일 뒤. 오, 브래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유니폼은 준비됐겠지? Sure, 최고의 유니폼을 보여줄게요. 짜잔! 뭐야, 옷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잖아요. 이 옷이 얼마나 스페셜한데? 뭐가 특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건 바로 지니어스 스타일! IQ 100 이상이 돼야 보이는 옷이라고. 뭐? IQ 100? 어쩐지 옷이 예사롭지 않다라니. 그래서 나한텐 아무것도 안 보였구나. 이 옷 좀 봐. 색감하며 디자인이며 세련미의 끝판왕인데. 옷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멋진 유니폼이 안 보이다니. 초코, 너 혹시 IQ가 100이 안 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역시 보는 눈이 엑셀런트.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입어보시죠. 아, 그럴까? 아. 진상 브래드, 내 작품을 모욕했지? 오늘 망신 좀 당해봐라. 어머, 저 식빵 뭐야? 근육이 빵빵하잖아. 세상에나. 사장님, 열심히 운동하시더니 몸짱이 되셨네요. 착용감이 너무 좋은걸? 꼭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이 가벼워. 사장님의 온몸이 성난 근육 덩어리라니. 이 정도 근육은 다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슬슬 이발소로 갈까? 윌크, 초코, 뭐해? 안 따라오고? 네. 이발소 브래드잖아. 왜 벌거벗고 돌아다니지? 맨날 속만 내는 줄 알았더니 근육이 속나 있잖아. 저 초콜릿 복근 좀 봐. 어떻게 저렇게 선명할 수가 있지? 어? 브래드, 저 양반은 찰밀가루로 만들어졌나? 근육이 왜 이리 찰져? 진짜? 금손인 줄만 알았는데 몸도 금몸이시네요. 과찬이십니다. 저 근육 좀 봐. 발뚝은 어떻고? 옷도 안 입고 이발하는데 손님이 더 많아지다니. 빵들이 신기해서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윌크, 초코, 유니폼 덕에 손님도 많아졌으니까 내년에도 앙드레 빵한테 맡기자고. 네. 소시지 선발 대회. 와, 대단해. 어쩜 저리 똘똘할까? 무슨 일이야? 앉아. 손. 공중제비. 내가 이때껏 본 소시지 중에 제일 영리해. 운동신경은 어떻고. 브래드 사장님 오셨네요. 어쩜 소시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최고예요. 뭐 별거 있나. 주인 닮아 똑똑한 개지. 여기. 소시지 선발 대회? 여기 내보내보세요. 소시지라면 우승할 수 있을 거예요. 귀찮게 이런 걸 왜 나가? 상금이 100만 원? 상금 100만 원에 최고급 소시지 사료까지 제공한다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지! 소시지 출전이다! 우와, 베이커리 타운 소시지들은 여기 다 모였네. 어? 저기 봐. 백만 원에 백만 둘. 이 중 프랑스 파리의 건축물은? 다들 엄청난데 우린 어쩌지? 그러게. 어, 저 소시지는 세바스찬이잖아. 오, 그 유명한 여왕님의 소시지? 지금껏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며? 게다가 모든 종목에서 만점이었대. 와, 정말? 올해도 우승은 세바스찬이겠네. 그럼 그럼. 여왕님의 소시지가 엄청 실력이 좋나 봐. 뭘 걱정하고 그래. 올해는 우리 소시지가 우승이야. 왜냐? 이 브래드님이 있으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제10회 소시지 선발대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합은 장애물 넘기. 트랙에 설치된 수많은 장애물을 모두 통과하는 소시지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들 하시고 출발! 땡그아! 비글. 우와! 소시지야! 잘한다! 불도가! 세 마리 소시지들이 탈락한 가운데 일곱 마리 소시지들이 결승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장애물인 외나무 다리, 과연 몇 마리나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아, 누구야? 버그! 첫 번째 시합을 셰퍼드, 핑크, 똘똘이, 그리고 브래드 이발소 소시지가 통과합니다. 와! 소시지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어. 거봐, 걱정 말래도. 네 마리 소시지가 첫 시합을 통과한 가운데 드디어 세바스찬이 일어났습니다. 뭐? 세바스찬? 세바스찬, 강력한 우승 후보답게 여유롭게 걸어가네요. 이제야 출발한다고? 저게 뭐야? 세바스찬이 무사히 첫 번째 시합을 통과합니다. 역시 9년 연속 챔피언답습니다. 역시 우리 세바스찬이야.
이게 뭐야? 다 짜고 하는 거잖아. 완전 불공평해. 소시지 선발 대회 두 번째 시합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합은 IQ 테스트. 룰은 간단합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정답에 해당하는 전광판 앞으로 달려간 소시지가 통과. 최종 두 마리가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두 디저트 중 나쁜 악당은 누구일까요? 1번 악명 높은 악당 파이, 2번 천사 같은 케이크 여왕님. 정답을 향해 출발! 당연히 악당 파이지. 이걸 틀리는 멍청한 소시지가 어딨겠어? 오! 다들 뭐하는 거야? 이 멍청한 소시지들! 세바스 참 너마저. 당장 문제 바꿔! 문제가 잘못 나갔군요. 다시 진짜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소시지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1번 똥, 2번 뼈다귀. 정답을 향해 출발해 주세요. 문제가 뭐 이렇게 쉬워? 당연히 뼈다귀지. 사장님, 저길 보세요. 야! 소시지들이 똥을 선택했어요. 저 소시지들은 똥을 먹나 봐. 더러워서 정말. 세바스찬, 넌 왜 또 거기 있는 거야? 저것 좀 어떻게 해봐! 네, 정답은 2번 뼈다귀였습니다. 최고 난이도 문제였는데요. 두 번째 시합을 통과한 소시지는 강력한 우승 후보 세바스찬과 브래드 이발소 소시지입니다. 와, 소시지가 결승에 올랐어. 대단해. 그나저나 세바스찬은 어떻게 결승전에 오른 거지? 그러게. 그럼 소시지 선발 대회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승전을 치를 소시지들을 소개해볼까요? 첫 번째 후보, IQ도 최고, 미모도 최고, 마음씨도 최고,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소시지, 세바스찬! 세바스찬과 대결할 소시지는 머리도 평범, 얼굴도 평범, 모든 것이 평범한 브래드 이발소 소시지입니다. 제10회 소시지 선발대회 우승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지금부터 마지막 대결이 시작됩니다! 소시지 선발대회 신사숙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결승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승전은 미용 대결입니다! 두 명의 이발사가 각각의 소시지를 꾸미면 더 멋있게 꾸며진 소시지가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결과는 보나마나지! 어? 세바스찬을 어떻게 이겨? 길고 짧은 건 재봐야 한다고요! 게다가 저희에겐 브래드 사장님이 있어요. 어? 어디 가셨지? 그러게. 자, 그럼 이발사들을 소개해볼까요? 세바스찬의 미용을 맡을 미용사는 바로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이발사 브래드! 사장님, 거기서 뭐하세요? 시끄러! 여왕님께서 세바스찬을 꾸미면 상금을 10배 준다고 약속하셨어! 그렇다고 홀라당 넘어가시면 어떡해요? 달랑 상금에 넘어가냐, 이 배신자야! 자, 그럼 브래드 이발소 소시지는 누가 꾸미게 될까요? 사장님도 없고 어떡하지? 윌크, 아무래도 네가 해야겠어. 뭐? 나더러 사장님하고 시합하라고? 이대로 기권할 순 없잖아. 자, 자신 없는데. 기운내. 에? 어? 윌크 아냐? 맞네, 맨날 혼나는 이발소 조수. 이럴 수가, 브래드의 조수 윌크가 나옵니다. 에휴, 소시지야, 나왔어. 윌크, 망신당하지 말고 기권해. 사장님은 조용하세요, 배신자 주제.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마지막 대결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소시지를 최고의 모습으로 꾸며주세요. 세바스찬, 내가 최고의 소시지로 꾸며주지. 이 천재 이발사를 믿으라고.
이거 놔! 내 코를 물면 어떡해! 뭐야, 세바스찬이 브래드 코를 장난감 공인 줄 아나봐! 이 멍청한 녀석! 당장 놔! 위크, 지금이 기회야! 어? 세바스찬이 저 배신자 코를 물었어! 우릴 도와주고 있다고! 응, 알았어! 어? 이게 왜 이러지? 으아! 아, 이거 봐! 아휴, 세바스찬, 이제 제대로 시작해 볼까? 왜 이래? 이 멍청한 똥개야! 야, 멍청한 똥개라니! 저 괘씸한 식빵을 당장 지하 감옥으로 보내라! 진정하세요, 여왕님. 아직 대회가 안 끝났습니다. 아, 그렇지. 그럼 시합이 끝나면 보내거라. 저리 가! 네, 치열했던 소시지 꾸미기 시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꾸며졌는지 볼까요? 와우! 브래드 이발소 소시지는 정말 우아하고 멋진 모습입니다. 좋았어! 다음은 세바스찬을 볼까요? 세바스찬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럼 승부를 가려줄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바로 케이크 여왕님이십니다. 말도 안 돼. 최종 심사는 여왕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최자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번 대회도 여왕님이 심사 보네. 뭐? 결과는 뻔하대도. 공정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죠. 먼저 브래드 이발소 소시지. 뻔한 생크림 장식, 너무 올드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과장됐어요. 빵점! 그럼 다음 심사를 하죠. 오, 세바스찬. 이 야성적이고 거친 자연 그대로의 모습, 판타스틱하네요. 10점 만점에 100점! 최종 우승은 세바스찬입니다. 세바스찬, 10년 연속 최고의 소시지로 뽑힌 것 축하해요. 어차피 우승은 세바스찬이라도. 그러게. 사장님이 뒤통수를 칠 줄이야. 정말 너무하셨어. 소시지야, 정말 멋졌어. 오늘의 우승자는 너라고. 서프라이즈! 놀랐지? 모두 수고 많았어. 이 배신자. 사장님, 어떻게 세바스찬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말이지. 짜잔! 내가 소시지 집을 사주려는데 돈이 부족했지 뭐야. 그래서 여왕님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 그동안 우리 소시지가 집도 없이 지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사장님, 그렇게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역시. 아, 당연하지. 내가 소시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소시지야, 앞으로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 사장님.